여기는 그때 고추밭인데 고추는 이제 다 따고 뽑아내고 이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물을 엄마가 심어놓으셨어요. 이쪽으로 쭉. 그다음에 쪽파 여기도 그리고 이제 김장할 배추. 김장 배추. 배추를 이렇게. 무럭무럭 잘 자라라. 봉숭아. 여러분, 이거는 작두콩인데요. 작두콩 아시죠? 엄청 크다. 땅이 막 줄줄. 땅이 끌려요. 제가 비염이 좀 심한데, 비염에 좋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. 이번 태풍을 잘 견디고 사과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. 많이 더 컸네요, 여름보다. 저기는 조금 더 빨간 게도 있어요. 닭은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우네요. 근데 이건 배나무인데 배가 사과보다 더 연약한가 봐요. 배는 다 떨어지고 없어요. 밤나무? 마을 풍경이. 어제 비가 온 뒤로 엄청 하늘이 높고 맑네요.